개토 세미슈를 알아보도록 하죠. 그러니까 이렇게 개토 세미슈를 때리면 안 들어가요. 격콤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게 포인트예요. 강벽광 상태에서는 개토 세미슈가 들어가요. 강벽광 상태라는 걸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단독으로 포크로가 됐을 때 재벽광 상태가 가능한 상태일 때. 근데 벽에 붙고 나면 재벽광이 안 되니까 이거는 사실 강벽광이 아니고 2층 벽광. 이게 1층 벽광이라고 친다면 강벽광인 건데 1층 벽광으로 칠게요. 그리고 이게 이제 고층 벽광.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한 2층 벽광. 어퍼 높이랑 초승 높이랑 발, 헤이아치의 발이 사람 머리랑 비교를 했을 때 포지션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... 그러니까 어퍼를 때리고 하이킥 한번 때리면 이제 대다리가 닿을 때 딱 강벽광의 그 높이가 나오죠. 이렇게 때려야 되는 것 아시겠죠? 이용 버전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. 어지간하면 이 콤보 쓰지 마세요. 이건 레이저이기 때문에 효도를 찍고 나이스 콤보 마냥 하시는 걸로 하시고 나오죠. 효도를 찍고 나이스 콤보 마냥 하시는 거죠. 왜 광벽광인데 우리가 왼자세라서 뭘 못하는 거. 스크류도 이미 썼기 때문에 더욱더 뭘 못합니다. 오케이,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바위.